반갑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여기를 와가지고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결혼식 있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과 시간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부처님 공덕으로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법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8자짜리 만다라를 모시게 됐습니다. 직접 티베트에서 승려께서 그리셔서 시주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 큰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자랑이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향천사 오늘 개원 법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 무량합니다.
저희 모두를 대성취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 생명의 본성은 영원한 지복의 진여 불성이며 우주의 신성은 자비 동체이심이라고 하셨사옵니다. 불교란 깨달음의 가르침이며 불자는 깨달음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깨달음의 수행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청정한 믿음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 진실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을 가장 순수하게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교야말로 저희들이 행복에 이르는 최상의 길이며 세계 불교로 나아가야 할 미래상임을 굳게 믿사옵니다. 지난날 저희들은 한국 불교 발전과 나아가 불국 정토 성취를 염원하며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사상을 전하고자 정법 터전이 될 21세기 미래 불교를 밝혀나갈 대한국 불교 조계종 삼천사를 개원하기에 오늘 부처님 전에 아뢰옵니다. 이에 삼보 지종과 후보 선신들께서는 저희들의 발언을 대자비로 섭수하시고 이 거룩한 불사가 원만 성취되도록 가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국 불교 조계종 향천사가 21세기 미래 불교를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도록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나무 마하 반야 바라미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 모니불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정같이 맑은 마음으로 불법을 찾는 청신사 청신녀들의 청정한 일처가 될 향천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향천사에 부처님을 모시고 개원을 맞이하기까지 주지스님을 비롯한 청신사 청신녀들의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오직 정법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신심으로 헤쳐나왔습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제각기 다른 모습의 모든 능력들을 열정과 헌신으로 아낌없이 이 자리에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향천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주지스님의 훌륭한 지도 아래 모든 불자님들이 화합하여 서울, 대구, 성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적인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수행과 삼보에 대한 예경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함께한 인연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목김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헤아려 보건대 저희들이 그간 향천사의 창건을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 등 그 땀과 눈물을 함께한 인연 공덕에 지중함은 그 어떠한 수식어로도 꾸밀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그 어떠한 보비보다도 빛이 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향천사의 모든 불자님들은 이제 마음에 참 보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갈망하던 참 도량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피고 키워가야 할 향천사에 오늘의 이 환희심을 뿌리로 하여 온갖 풍상 다 이겨내고 깨달음과 공덕의 꽃에 활짝 피워서 모든 불자님들의 희망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하오며 거듭 발언하오니 우리 향천사의 창건에 동참하여 생긴 모든 공덕들을 육도, 유해, 중생과 수자랑 영가까지 법계에 회향하오며 오늘 이 인연 공덕으로 저희들이 세세생생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모두 성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부처님께 숭배를 올렸습니다. 여기 계신 부처님보다 더 저에게는 소중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숭배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한목교 조계종 향천사 대법당 개원식에 참석해 주신 대한목교 조계종 선학원 대구 여여선원장이신 정각 큰스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각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각 사무 주지 큰스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개원식 행사에 늘 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네 기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향천사 개원 법회를 위해 출근도 못하시고 오늘 가게문을 닫고 이 자리에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청신사 청신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향천사 주지가 아닌 이 사찰 관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혹시 마중물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펌프로 물을 뽑아대던 시절에 펌프질을 하기 전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정도의 물을 말합니다. 적은 양의 물이지만 우물 속에 많은 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하는 물입니다. 우물 속에 많은 물이 있어도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염씨는 깊은 우물 속에 물 한 방울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향천사는 여러분의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연민한 목사님, 여러 불자님들의 노력으로 대법당을 준공하여 우리들은 보다 나은 수행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정성이 모여서 좋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축하하고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천사가 여러분의 쉼터이고 고향집 같은 편안한 수행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이 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어 시주하신 보시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좋은 도량과 수행처를 만들어서 다시 여러 불자님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무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이 진묘스님을 믿고 따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계절도 초나추종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생로변사가 있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피는 꽃은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건강관리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부디 몸 건강을 잘 챙기셔서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가정과 사업체에 부처님이 무한한 가필이 충만하시어 항상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드리며 오늘 이 인연으로 자손 9만 대까지 복록 있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님 사랑합니다. 여기 향천사 주지 스님이 우리 사제대입니다. 그래서 향천사를 항상 빛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천사를 위해서 늘 박수를 보라고 늘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10분을 보반을 만나는 이 시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절정의 시간도 바로 이 순간 이 법석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생애를 결정짓는 것은 오늘의 이 순간과 깨달음의 그릇이 한 찰나 한 찰나 모여서 이룩되는 것이겠죠.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 어제 오늘 같지만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성불의 시간인 것입니다. 향천사가 세운 후 원대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지, 수옥, 진묘, 큰스님께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원 법회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강령하시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가야산 솔매봉 이 기슭에 세워진 향천사의 계산법회 즉 개원법회와 정안식을 진심으로 봉송합니다. 네, 하늘에 달이 밝고 땅 위에 물이 마르면 언제 어디서나 달 그림자가 항상 비치듯이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곧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나신다고 약속해 주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안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진묘 스님께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러보였고 다생의 업장을 조금이나마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늘리려는 간절한 서원으로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스님께서는 이곳에 향사르고 머리를 조아려 수년간 손수 도량을 가꾸시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 안에서 지혜롭고 복된 삶으로 바뀌게 하는 이 대광명의 향천사를 장건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법당이 크게 생겼으니 이 좋은 곳에서 부디 우리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성불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사대보중 여러분에게 무량대복 이루어지길 바란합니다. 다시 한번 가야산 솔매봉 향천사의 계산을 봉축합니다. 조계산 산승 도어합자 육법 공양 틈 공양이 먼저 앞으로 나오시네요. 나오세요. 공양 올리세요.
법벌사정을 잘 지켜서 주지스님과 같이 함께 항천사의 발전을 모두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먼저 항천사 법당 개원을 항천사 신도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자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심심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다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서로 먼저 인사 좀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부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항천사 주지스님이 이 법당 신도님들과 건립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원법회에 초청을 받아서 오면서 어떤 말씀으로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정해서 왔습니다. 제목을 같이 좀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에 따라 살아가되 변하지는 말자. 인연에 따라 살아가되 변하지는 말자. 이 세상에 우주 공간 속에 보면은 생명계가 참으로 많죠, 그죠? 네. 특히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안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생명계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계도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인간 사람 몇 명인가요? 세계적으로 한 67억 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67억 중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 정도 알고 계세요? 인연? 인연이 다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러시죠? 길 가다가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이 500생의 부부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 한번 스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 분들의 인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다른 종교가 많은데 여러분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인연이 되었고 또 수없이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 또 향천사 주지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 법당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또 개원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 인연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이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내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런 말씀을 인연의 말을 할 때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 인연이 있는가요? 아니면 아주 질색을 할 정도의 인연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오늘 아까 제목이 인연에 따라 살아가되 변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고 어떻게 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고 풀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선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가. 부부 싸움을 하는 예를 한 네 가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요. 아주 잘생기고 돈도 막 잘 벌고 능력도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밤일도 너무너무 잘해요. 밤일도.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은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래도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싸울 때 부부가 싸울 때 이때 아내가 뭐라고 남편에게 소리치면서 싸우느냐? 어떻게 소리칠까요? 잘났어 정말 니 잘났다 니 잘났어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별 재미가 없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줬는데 별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덩치도 좋고 말이죠. 막 저 이대근처럼 아주 어? 네. 그렇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돈은 별로 못 벌어. 능력이 별로 없어. 능력이. 근데 반미는 끝내주기 전에 어?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해. 이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치면서 싸울까요? 이 짐승 같은 놈으로 싸우더라고요. 어? 이 짐승 같은 놈으로 싸워. 세 번째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남자가 아주 잘생겼어요. 돈도 잘 벌어요. 여기 주지스님처럼 키도 커요. 덩치도 좋아요. 아, 내처럼 작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아니 돈은 잘 버는데 반미를 못해. 토끼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울까요? 어? 어떻게 싸울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사니? 그렇게 소리쳐요. 네 번째 애들 볼게요. 내처럼 좀 키도 자꾸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어. 돈도 못 벌어. 최악이야. 밤일도 못해. 그런데 부부 싸움할래. 뭐라고 소리치고 싸울까요? 살아도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부부 싸움 네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만 다 보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잘생긴 거, 힘 좋은 거, 돈 많은 거, 밤일 잘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삶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꾸려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은 또 어떻게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마을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평소에 엄청난 구두쇠야. 그리고 욕도 잘해. 거기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평판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런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워낙 노령이다 보니까 돈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가고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절에 가. 1년에 한 번만 딱 가. 초파에다 가가지고 한 만원 내놓고 등 달고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래도 불자잖아요, 불자. 그래서 이 노인이 늙음하게 돼가지고 내가 돈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집이나 하나 잘 짓고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을 막 아주 구차하게 잘 지어요. 지어가지고 짓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나도 늙고 집도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절에 스님께 찾아가가지고 스님 내가 이 집을 하나 잘 지었는데 안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스님은 또 기도해달라니까 안 갈 수가 있나요? 내려가죠. 가가지고는 기도를 합니다. 홍길동 할머니 이렇게 쭉 지어서 늙어서 평생에 참 해로워 잘 살다가 돌아가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먼 곳에 계신 간세원보살님 여기에 누구누구가 집을 지었는데 편안하게 살다가 가시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고 보니까 왜 자꾸 먼 곳에 계신 간세원보살 찾나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스님한테 물어요. 스님 왜 자꾸 먼 곳에 가까운 달고 먼 곳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보살님은 평소에 노랭이에다가 욕쟁이에다가 평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보살님에 대해서 다 알아가지고 오라 그래도 안 오신다. 그래서 모르는 저 멀리 있는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 그런가 보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거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자수성가를 했어요. 홀아들을 두고 사는데요, 홀아들을. 죽을 때가 돼서 돈은 굉장히 많으셔요. 많은데 이분도 다른 종교가 없어. 그래도 어쩌다가 산에 가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라 다른 건 다 안 해줘도 좋은데 어? 묘와 안 써줘도 좋고 다 좋은데 절에 가가지고 꼭 49제 한 번은 꼭 지내다오.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들이 절에 찾아가 스님한테 스님 49제 지내려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다 관을 해보니까 그 거사님이 살아 생전에 자수성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가슴도 많이 아프게 하고 빚도 많이 지게 하고 그죠? 예, 그래가면서 자수성가를 했어. 그러니까 스님이 아, 이 사람은 빚을 갚아야 극락세계에 가겠구나 싶어서 스님이 1억만 내 그럼 49제 지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 왔다 갔다 하네요. 꼭 내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이고 스님 1억이 왜 그래 49제비가 많이 드느냐 디스카운트 좀 합시다. 그래 하긴 요즘은 백화점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스카운트 하더라 싶어서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얼마면 되겠는데 그랬더니 1000만원만 하재 스님 알았다 그냥 내고 해라 49제를 탁 지냈어요. 지냈는데 스님이 49제를 지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방에 계신 약사 유류관 여러분이시여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쪽으로 좀 잘 모시고 가주세요 이런 기도하거든. 이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는 죽은 왕중토 극락에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스님은 자꾸 동방에 계신 부처님께 우리 아버지를 자꾸 데려가라 그럽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네 서방 가려면은 자기가 1억 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동방까지밖에 못 가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이 법당에 가서 참 놀랐습니다. 지금 저 초파에 대해 대구의 여여선원이라고 하는 이제 선원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그 길을 갔더니 부처님이 한 분 딱 계세요. 그래가지고는 양쪽에 좌우부처라 그러죠.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을 모시려고 이제 내가 이 분선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어요. 얼마나 신부님들이 실주를 안 하시는지 근데 여기 오니까 이 거룩한 법당을 보면서 말이죠. 아 여기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이 법당이 이렇게 거룩하구나. 근데 여기 신부님들은 야 차원이 틀린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신부님들은 주지스님이 그 사람이 기둥 한 개만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스님 뭐 째째하게 한 개 해요. 네 개 내가 다 할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보살님 기와장 한 개만 하자 그러면 스님 내가 싹 다 덮죠. 그럴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하는 분은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거룩하게 잘 잤습니다. 우리가 인연에 따라가서 우리가 그 승리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인연을 맺었으면 자기 인연은 자기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신부님이 찾아오는 그 신부님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법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죠. 시주를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행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거룩한 법당에 와서 오로지 수행과 기도를 해요. 그 수행과 기도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 바꾸려고 하는 정진, 이것이 불변이에요. 그런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 수행자들. 조금 다니다가 자기 영혼 없다고 조금 소원대로 안 된다고 저를 다 버리고 돌아서 수도 안 되고 자기의 정성과 기도가 약해서 그런 것이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님 여러분 옆에서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만나지도 못하고 관세음보살의 자기 광명과 관세음의 가피를 여러분이
바로 입지를 못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청정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어둡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이 밝아져 버리면, 밝아져 버리면 바로 옆에 관세음보살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허락한 가피를 받게 되니까 이거죠. 우리는 그게 변치 말아야 돼요. 이렇게 거룩한 법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요즘처럼 말이죠.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보신다면서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자꾸 찾아오셔서 이 거룩한 법당에서 거룩한 부처님께 우리가 자기를 닦고 자기의 어두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끝없는 수행과 끝없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인연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인연 내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이 말 한마디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일체 유신족. 일체 유신족.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창조한다.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은 이 법당에 와서 여러분이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법당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마음의 길,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쓰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열어갈 것인가, 이것은 듣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 하나하나가 오직 그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악연을 맺기도 하고 선연을 맺기도 하고, 그죠?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도 하고 아주 추한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부처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해주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가고 죽고 하는 모든 것도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해줘요. 그러나 부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일체의 신이야. 오직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인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법당에 오셔서 배워야 할 것은 불변, 내가 그 만들어내는 인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귀하게 귀한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다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분이에요. 향천사 준시처를 만난 것도 복이고, 이런 거룩한 복당을 지어서 이런 복당에서 개원을 하면 여러분 정말 큰 복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여러분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이런 소리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꼭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만든다고요. 부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다만 여러분이 만드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이 추한 마음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 마음인가, 어떤 것이 여러분이 신성적인 마음이고 어떤 것이 퇴락한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움 안에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한 생을 만듭니다. 잠깐이면 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서두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물질, 몸 하나마저도, 내 몸 하나마저도,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래 보존하기 어려워요. 잠깐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도 아닌, 불교를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 법을 만났는데도 여러분 마음을 아름답게 못 만든다면, 이 생에서 아름답게 못 만든다면 이 순간에 여러분은 내세에도 고통 안에서, 눈물 안에서, 슬픔 안에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교를 하더라도요, 불교를 하더라도 인생의 어둠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적을 닦고 수행을 하더라도 불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전생에 지은 악업, 전생에 지은 선업,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고 기도해 가는 과정에서 내게 좀 어려움이 좀 오고 힘듦이 오고 이런다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지나가면 바로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궁극에는. 그러니까 이 법당에서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눈물과 고통을 지워버리고 내세, 후세에는 아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 그죠? 피한, 저 깨끗한 땅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인연을 만나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려서 박수. 그래서는 이 박수가 빨리 끝내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성범하러 간다고 했더니 스님 여자치마하고 성범은 짧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두 시간 하려고 했는데 원래 30분 줄이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법당에서 처음 인연 만났으니까요 지혜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과거의 종교도 아니고 미래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언제 종교냐면요 지금 이 순간 네, 현재의 종교예요. 현재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의 어둠을 제거하고 청정하게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이 일체 오직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내고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어서까지 그렇게 행복한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오직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다 보면은 궁극에는 여러분도 참된 행복의 땅에 도달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귀한 시간 함께해서 행복하고 뭐 큰 선생님이 뭐니 하면서 거창한 양력을 하면서 이제 설법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죠? 들어보면 또 별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런 부처님 말씀을 짧게나마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과 저와에도 귀한 인연이 될 것이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로서도 귀한 인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우리 향천사 신부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집안에 모두 함께 항상 비춰지기를 축원 드리면서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많은 우리 불자님들과 내 기분들이 오셔서 정말 뜻깊게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이 개원 법회를 위해서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저도 10년 만에 이런 법당을 가지게 됐는데 다 우리 불자님들의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절의 주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앞으로 사찰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하여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나와서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도록 제가 하는 게 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찾아주시면은 좋은 수행도 하고 좋은 공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